자, 대안주를 찾아라. GST 못 가지신 분들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GST의 대안주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김민수 대표와 박정식 대표 한 종목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먼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반도체 장비 기술 독립 대표주로 GST 대신 오늘은 주성 엔지니어링을 보자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한 분은 이 한양 ENG 화학물질 공급장치 국산화 기업이기 때문에 이 한양 ENG도 역시 대안주로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자세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분이 하나씩 대안주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거 또 어떤 분들이 가지고 오셨지 궁금합니다.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 누가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입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 네, 이번 주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여전히 저점에서 올라왔다는 게 그 상승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라고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위해서는 실적입니다. 이 부분만 확인이 된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시장의 주도를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주성 엔지니어링을 갖고 온 대표적인 이유는 일단 반도체 막 증착 장비 관련돼서 글로벌 1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비메모리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게다가 또 TFT 관련된 OLED 쪽이나 봉지 장비 이쪽에서는 또 디스플레이 쪽이죠. 이쪽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한 실적에 대한 변화를 갖고 있는 가운데 또 태양광 장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모두 3위 1차가 되면서 실적을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발표한 1분기 매출이 놀랍게 매출 자체가 한 100% 이상 뛰는 건 처음 봤습니다. 네, 그래서 750억 대를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봤었을 때 증설을 합니다. 한 36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증설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앞으로 잘 나올 거에 대한 실적을 예고를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매출도 한 100% 이상, 200% 가까이 뜁니다. 네. 180%대에 늘어나면서 3,350억, 영업이익 730억, 과거에 보여주지 못했던 주성 엔지니어링의 실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까지 강한 실적의 변화가 예고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시총이 지금 6천억 정도쯤 되는데 1조 때까지는 충분히 시도가 되리라라고 보게 되면은 거의 네. 한 뭐 두 배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이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잘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대안주로 주성 엔지니어링을 알려주셨는데요. 가격 전략까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은 꾸준하게 많이 올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실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되니까 이런 정도로 패턴이 맞아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지지권을 확보한 뒤에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한 13,500원대쯤이면 크게 무리 없이 접근할 가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지난 고점 때 지금보다 더 실적이 그렇게 썩 부각받지 못했던 때지만 이 부분은 충분히 넘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18,000원대에서 한 20,000원대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1,500원대로 대응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역시 서브 종목도 지난주에 급등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을 김민수 대표님은 대안주로 가지고 오셨고요. 자, 다음 대안주 또 하나 보겠습니다. 박정식 대표의 대안주는 한양 ENG입니다. 자, 한양 ENG 어떤 좋은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한양 ENG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스 배관 공사에서 국내 최초로 국산화를 시킨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이 반도체 쪽에서 EUV 라인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죠. 근데 EUV 라인에 필요한 이 화학물질 중앙공급장치 CCS 또한 국내 최초로 국산화를 또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반도체 제조라인 설비 투자 확대를 통한 일정 부분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40억 정도가 나타나면서 전년 대비 25.31%가 지금 증가가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2022년까지 실적 성장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뿐만 아니라 이 가스, 화공, 바이오, 제약, 에너지, 우주항공, 친환경 수처리 가스 배관 설비까지도 폭넓게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좀 경기가 많이 살아나고 플랫트 쪽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양 ENG의 전반적인 매출의
폭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 이 우주 항공 분야가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렇죠. 이 나루호 발사대 시스템 중에 이 추진체 공급 시스템과 그리고 지상기계 설비의 공합 부분을 구축하고 운용 지원하면서 발사 성공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하였기 때문에 이 우주 항공 분야 이슈로도 일정 부분 주가의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단은 2020년 대비 주가는 좀 많이 올라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략 한 7,000원대에 위치했던 저점을 찍었던 주식이 현재는 거의 이제 2만 원대까지 올라는 왔지만 지금 자산 가치적 측면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이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순자산 가치 3,676억짜리 회사가 시가총액이 3,537억 원이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 관련 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부터 실적이 더 추가적으로 성장 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제 본연의 자본 총계를 시가총액이 뛰어넘는 그런 모멘텀을 발생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월봉상 흐름을 보면은 2018년에 고점을 찍었던 자리가 대략 2만 원대 자리였는데 이 2만 원대 자리를 본격적으로 돌파하려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신고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갱신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메이저 수급 또한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메이저 수급 종목병 동향을 좀 보면은 3일 연속 지금 외국인이 4일 연속 외국인이 현재 소폭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기관까지도 이틀 연속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메이저 수급이 조금 더 유입이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력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양 ENG 이제 신고가 행진을 펼치기 직전입니다. 요 돌파를 하게 되면 진짜 랠리가 펼쳐질 수 있을지 신고가 랠리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 전략까지 한번 제시해 주실까요? 네, 가격 전략 일단 매수가 19,300원 이하로 분할 매수 접근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일단 최근에 좀 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이는 국면이 없지 않아 존재하니까 짧게 18,9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2,000원 제시해 드립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GST를 함께 확인을 해보면서 GST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하시다거나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안주로 저희가 주성 엔지니어링과 한양 ENG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분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 이번 주에 좋은 수익 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주식 디자인 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